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라이버 재밌게 치고들 계시죠? 물론 뭐 다 잘 되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사이드 블로우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딱 때리고 스윙을 멈추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회전을 더 해주면 더 멀리 가는데 여기에서 딱 끊으면 우려가 되는 게 스윙을 직선화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스윙 스피드가 준다고 고민이 많으세요. 강제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예전에는 이 견갑골을 돌려라, 광배를 돌려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몸을 쓰는 방법이고요. 연습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워. 네, 제가 백스윙을 쫙 못 빼는 분들은 그냥 인사이드로 빼서 바깥쪽으로 치면 저절로 공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쑥 돌아 들어옵니다. 이런 설명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는 구질을 만들기 위한 훈련인데요. 제가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 하시냐면 피니쉬를 못 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니쉬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공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럼 저는 어떤 연습을 시켜드리냐면 공이 정상적으로 왼쪽 뒤꿈치에 보통 이게 놓이잖아요. 드라이버 칠 때는. 그런데 공을 갖다가 완전히 바깥쪽에 빼게 합니다. 이렇게. 완전 말이 안 되죠? 근데 드라이버를 사이드 블로우 뭐 너무 쉽겠죠? 저절로. 이렇게 가니까 이걸 치러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공을 치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공을 치러 가면 약간 어퍼 때리는 경향은 있지만 몸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통 제가 여기에 있는데 아까 같이 이 정도인데 공을 이쪽에 지금 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가 스퀘어고 돌아 들어가면서 맞겠죠. 그런데 이 공을 사이드로 치러 가세요. 한번 악착같이 이렇게 치러 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돌아서 맞겠죠. 그러면 제 몸이 얼마나 많이 회전이 되는지 제가 한 서너 개를 더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완전히 바깥쪽. 여기가 그건데 저거 치러 가야 돼요. 지금 저는. 그리고 어퍼 때린다 하면 위로 맞겠지만 악착같이 옆을 친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더 돌린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몸을 더 돌려야지, 더 돌려야지. 그게 아니라 사냥꾼 본능으로 이 공을 찾아서 가는 것 뿐이에요.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공을 치고 피니쉬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와, 저는 이 골프존 장비로 이 넘어 있을 때 저렇게 또 클럽하우스가 있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늘집이 있네요. 다시 가서 지금 어느 정도에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서 봐서 안 보이시지만 이게 발 안쪽이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공이 거의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사이드 블로우로 치려고 어퍼 때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지금 한 20cm에서 25cm 앞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저 공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블로우로 최대한 치려고 노력을 하고 저 공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스윙이 여기에서 사이드 블로우로 딱 멈췄던 분들이 이걸 치기 위해서 치고 몸이 막 여기까지 도는 거 볼 수 있죠. 제 평소에 스윙 아시잖아요. 자, 봅니다. 얼만큼 돌아가는지. 회전 한번 보세요. 회전이. 저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공을 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회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하, 또 이병욱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또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또 공 다 왼쪽으로 날아가겠네. 제가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몸에 회전이 되지 않아서 정말 파워풀한 바디턴. 맨날 엉덩이 돌려라, 엉덩이 돌리고 뭐 이게 이거 하면은 되냐고요, 그게. 그렇죠? 저는 어떠한 특정 동작을 연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게 제 교수법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들어와서 클럽 페이스가 닫힐 때 맞으니까 공이 왼쪽으로 가죠. 이걸 갖다가 뭐 한 번 정도는 계속 시켜요. 한 30분이건 1시간이건 제 레슨 시간 동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이렇게 돼서 가서 그냥 저 공을 치려고 약간의 뭐 공이 멀면 타핑은 나겠지만 이쪽으로 치려는 게 아니라 저 공을 치면 공이 저쪽으로 가는 거죠. 왜? 돈 상태에서 맞으니까. 돈 상태에서 맞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매직이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20cm 밖에 있던 공을
15cm로 줄여요. 그러면 줄입니다. 그럼 덜 갔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스윙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돌아듣던 공들보다 덜 돌죠? 물론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저는 똑같은 스윙 한 거예요. 그냥 사이드 블로우로 그 공을 치러 가는 킬러 본능을 살렸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10cm로 줄입니다. 10cm.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여기에서 발 안쪽이라면 여기에서 이 정도에 있던 공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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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에서 원래까지 올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5cm였으니까 이제 10cm만 갑니다. 그리고 스윙은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사이드 블로우로 갈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저는 그 바깥에 있는 공을 사이드로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는 구장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cm 바깥쪽에 있었을 때. 그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제가 5cm로 바꿀 겁니다. 5cm로 바꾸고 자, 5cm로 쳤더니 약간 왼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스윙 어떤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이드 블로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짜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발의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발의 안쪽으로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공 칠 생각이 없어요. 아까 돌렸던 그쪽으로 몸을 돌릴 생각입니다.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서 그쪽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저는 똑같은 스윙을 했어요.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처음에 회전이 안 되는 분들을 강제로 저쪽까지 휘두르게 하는 습관을 들인 이후에 공을 조금씩 가지고 들어왔더니 공이 펴지는 각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에서 빡 사이드 블로우 했던 이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는 그 연습을 통해서 자꾸 스윙이 끊어지니까 쭉 돌리는 스윙을 연습을 한 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질의 출발점이 이 클럽이 어떻게 사이드로 들어갈 때 만나는지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공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드라이버 스윙의 형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시리즈에서 이제 좀 정리하는 과정이 몇 개는 더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몸의 회전을 하는 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무슨 붙들고 뭐 힙 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부탁이니까.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뭐 길다고 그래요. 어떡해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구독!